나이키 TM4 레전드 9 엘리트 HG를 처음 신었을 때 일체 형통의 축구화임에도 불구하고 발등과 발볼의 압박감이 강하지 않아 상당히 편했습니다. 또한 어퍼는 부드러운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같은 TM4 레전드 9 엘리트의 FG 스터드 제품과 비교했을 때 보시다시피 HG 제품이 내부 공간이 확연히 넓게 제작되어 FG 모델에 비해 훨씬 편안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스터드는 맨땅용 스터드인 HG 제품이기 때문에 인조잔디 전용인 AG 스터드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길이가 긴 인조잔디에서는 신을만하다고 느껴졌습니다. 스터드가 원형으로 만들어져 스터드 압도 느껴지지 않았고 FG 스터드보다 잔디를 움켜쥐는 느낌은 덜하지만 그렇다 해서 미끄러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있고 잘 부러지는 FG 스터드에 비하면 부상 위험도 덜하고 내구성도 좋은 이 HG 스터드가 인조잔디에서는 훨씬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다음으로 드리블을 해보았습니다. 드리블 시에 어퍼에 적용된 폼포드나 돌기의 성능은 느껴지지 않았고 약간의 패딩이 적용된 얇은 어퍼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아 드리블 시 터치감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. 킥이나 슈팅 시에도 돌기나 폼포드의 성능은 느껴지지 않았고 킥에 있어서 다른 축구화들과 비교하여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. 하지만 슈팅 시 디딤발을 디딜 때 제 디딤발인 왼발이 축구화 내부에서 앞으로 밀려 엄지발가락 쪽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했는데 인솔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듯 했고 논슬립 양말을 신었음에도 발이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끈적한 논슬립 양말을 신어보거나 인솔을 교체해보고 댓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284g으로 같은 제품의 FG 축구화에 비하면 무거운 무게였습니다. 사이즈는 발 길이 275mm 기준 280 사이즈를 신었을 때 앞코에 남는 길이 없이 딱 맞아서 길이가 조금 짧게 나온 듯 했지만 축구화 내부 공간이 넓은 편이어서 발도 상당히 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볼과 발등이 높아도 착용 가능해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TM4 레전드 9 엘리트 HG를 신고 리뷰를 진행하였는데 역시 나이키 축구화들 중 가장 발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무거운 무게는 아쉽긴 하지만 실착 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었고 이 축구화의 AG 제품이 국내 출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국내 출시된 FG와 HG 중에서 발도 더 편하고 내구성도 더 좋은 이 HG 제품이 인조잔디에서 신기에는 훨씬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. 가격도 현재 이 제품은 15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정가 26만 9천원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있을 구독자 이벤트 위해 구독과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